내가 꿈인데 나 언제 황토 집에서 살아보지? 황토 집입니다. 황토 집. 10년 넘었어? 야, 이거랑 뭘 얼마 예쁘게 했나? 나 황토 집에서 사는 거. 이건 이렇게 들어. 야, 저 나무 봐라. 어머머머, 저 누가 올렸어 이거? 아, 통나무다. 지금 이런 나무 없잖아. 이렇게 거진 굵은 나무. 어머, 어떻게? 이것도 비밀의 집이야. 거기가 거기도 하나 방이야. 아, 저기가 이 방이. 야, 여기 보면 통나무 방이야. 아, 여기가 방이야. 높아. 그러네. 나 이 계단 진짜 독특하다. 나 처음 봐요, 언니, 이런 계단. 아니, 이렇게 보려고. 근데 위험할 것 같아. 네, 위험해요. 엄청 크네, 저 위에 공간방. 이야, 나무, 이거 다 나무잖아. 엄청 비싸요, 저 나무를 뭐 하나 하려면. 오늘 형부네 집에 사과 따러 왔습니다. 넓다. 밖에 이게 해가 너무 잘 들어와갖고. 겨울엔 여기 따뜻하겠다. 밖엔 추워도. 해가 잘 들어와갖고. 아, 내 살고 싶은 집이다. 나무로 지은 집. 그리고 저거 뭐지? 황토집. 아, 다 흥미장했어요. 아, 흥미장. 사과 따러 가봐. 오, 내 꿈인데. 황토집 옆에다가 이렇게 독을 쫙, 이다 뭐가 있을 거라 아마? 먹을 것들? 이거 있지? 와. 와, 내 꿈인데. 와. 이 집에다 자갈을 까니까 풀이 안 나네. 아, 이쁘다. 어머머. 사과 근데 왜 이렇게 커? 사과 벌레도 안 먹었어요. 와. 와, 깨봐. 와, 나 저거 덜이 깨질 옛날에 많이 했는데 머리 안 좋아가지고. 대만 나오니까 머리가 좋고. 이 양치는 다리야. 네. 우리 북한에서 어릴 때 많이 했었어요. 도리깨예요. 예. 여기도 도리깨라예요? 네. 나는 할 줄 몰라. 북한이랑 똑같네. 그냥 이렇게 여기다 똑같이. 맡기면 돼. 북한이랑 똑같은데. 응. 옛날에 나 이거 도리깨. 되게 쉽게 하시는데? 난 다리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봤어요? 이렇게 나는 이렇게. 어배야. 그거 맞추려고 이렇게 다리를 썼어. 북한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들었던데. 어쩌고저쩌고. 아까 그 할머니 저거 갖다가 뛰던 아사 이거보단 이건 힘들고 시골일 끝이 없어요. 시골은 일 해도 겨울에 한가하죠. 2008년도 10월 31일 날 가면 저녁 6시에요. 네, 한국 오는 게 3년 걸렸어요. 이게 많이 안 나오는 거라 묻혔어요? 젖어서? 젖어서 그냥 딸깍딸깍 나야 되는데. 우리는 사과 따러 갈까? 응. 무 하나 먹을까? 사과 몇 개만 따갈게요. 사과 몇 알만. 조그만 거, 조그만 거 아버지. 아니 몇 알이네. 조그만 거. 큰 거 말고 조그만 거. 조그만 저거 김치 다 담가요? 그럼 온 가족들 다 먹는구나. 야, 무도 양이 이거 엄청 큰 건데? 아이고야. 진짜? 응. 아까워라. 필요하면 까두면 가지고. 깎아. 어디다 닦아. 깎아, 이거. 아, 헐. 응? 왜 그래? 이 다 망가져. 어릴 때 이렇게 먹었는데. 그러니까 이걸 깎아 먹어. 달려면 또 먹고 싶다. 할머니. 도로가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? 도로가에 앉아가지고. 뭐라 그랬어? 저렇게 안 먹고 싶다.
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그런 게 먹고 싶다고.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.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? 이게 간식이 없잖아. 북한엔 과자가 없어서. 네. 위에 또 저기 좋잖아. 제일 좋잖아. 영양가가 제일 좋아. 위에도 좋고. 하나 드실래요? 응. 하나 드실래요? 응. 엄청 달다. 너무 달아요. 언니. 뭐가 왜 이렇게 달아, 근데? 나 이런 게, 언니, 조금만 깎아줄까? 왜 이렇게 달아, 뭐가? 좀만 줘봐. 단 거야. 사과보다 더 달아. 사과보다? 응. 안 매워. 그리고 밤에 어둠 쌀잖아, 이불에다가. 그 트랙터가 하나 지나가갖고 아까웠다. 큰아빠가 좋아하는 맛이야. 이거 누가 심었어요, 사과? 아버님. 와, 추워. 아직 안 익었어요, 이거. 조금 있다가. 뭐, 설이 맞아야 된대요. 응? 설이 맞아야 된대요. 그래서 저장해서 내년 봄까지, 여름까지 먹을 수 있어. 아버님 사과 다 따가래. 응, 그거 다 따가래요. 대박 맛있다. 입맛이요? 응. 새콤달콤이 다 있어. 아삭도 해? 응. 옛날에는 언니 중에 갈아놨었는데, 응. 언니, 이거 먹어봐. 언니네 집 가 먹을 때. 이건 새콤달콤이야. 물도 엄청 많아. 먹어봐. 야, 맛있다. 따가자. 응, 따야지. 자, 공지. 비닐장 갖출까? 응. 수들수들해, 땅에 거는. 그 수들한 거 먹지 마. 떨어진 지 며칠 됐나봐요. 아, 이거 왜 할아버지 안 드시지? 아까가. 이따. 근데 너무 달다. 이게 무슨 미니 사과인가? 이 사과 이름 있을 건데, 새끼 사과. 이 능금? 능금이라고 하나? 어? 북한에서도 능금이라는데. 아니야, 눈금 맛은 이러지 않아. 눈금은 더 쉬어. 시큼시큼해. 그래요? 이거 엄청 달아. 아, 이게 바로 시골의 이심입니다. 저기도 있는데 왜 크고 이쁜 거. 하나 뜨네요. 옛날엔 손이 더 빨랐었는데 이제는 18년 만에? 거의 한 19년 만에. 18살 때니까 18년 됐네. 18년 만에 이거 뜨개질하려니까 어려워요. 옛날에는 날아다녔지요. 엄청 잘했지요. 근데 배가 고파서 시작한 것 같아요. 뜨개질 잘 못했었는데 18살에 이거 하나씩 뜨면 저거 밖에 먹었거든요. 밥 한 덩어리하고. 이제는 기억을 못했었는데 어제 또 바늘 사갖고 튼튼히 모자 뜨다 보니까 생생합니다. 바로 뜨고 안으로 두 개 뜨고 이렇게 안으로 두 개 바로 두 개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마무리 이렇게. 귀여워. 와, 대박이다. 진짜 오래간만에 바늘 잡았는데 기억이 나요. 저희 신랑이 야, 사사하는 게 낫겠다. 바늘을 9천원 만원씩 주고 사갖고 사사하는 의미 없잖아요. 엄마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뜨게 떴다, 아들아. 아, 귀여워. 어떡하지? 방송기가 수치 작네. 이거 해서 손빨래 해서 말려서 애 씌워야겠다. 짜잔. 4시간 만에 하나 만들었는데, 일단 방울도 안 되겠네. 안 이쁘네. 다시 한번 해보도록.